선생님이 이제 러셀에 들어온 지가 3년 차예요. 3년 차. 그렇게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러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선생님 아버지께서 수학 선생님이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께서 수학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형이 수학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 수학을 이제 다 같이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동네 학원이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 학원이 있죠. 동네 학원이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서열이 선생님 아버지, 원장 쌤. 선생님 아빠야. 그리고 부원장 쌤. 부원장 쌤의 존재는 우리 엄마야. 그리고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의 존재는 우리 형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수학 선생님 나였죠. 가족 경영이었어요. 가족 경영. 가족 경영.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서 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적성이다라고 생각해서 20살 때부터 계속 가르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같이 가르친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버지 선생님이랑 선생님 형이 전부 다 이제 아버지께 수학을 배웠다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그 당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간에 강사 변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 막 중학교 때 학원 같은 데 다니면 갑자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6년 동안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일관된 수학 교육을 쭉 받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이제 내가 여기 없었을 때지.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계셨는데, 이제 중학교 애기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호칭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 중학교 1, 2학년 애기들이 우리 아빠를 원장쌤이라고 부른 거야. 쌤 어머니를 부원장쌤이라 불렀던 거지. 그런데 쌤 형을 이제 원장쌤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어리니까.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장쌤은 나이가 많으신데, 여기 있는 이 수학 선생님은 나랑 나이가 좀 차이가 적네. 그래서 선생님 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꼬마쌤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호칭이었어, 호칭. 이때는 내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딱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내가 이 학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네들 입장에서 원장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꼬마쌤이었는데 꼬마쌤보다 또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호칭이 뭐였을 것 같아요? 꼬꼬마쌤이었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럽죠? 선생님의 호칭이, 그래서 러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꼬꼬마쌤이었어, 꼬꼬마쌤. 그래서 김기현쌤이 아니라 꼬꼬마쌤이었단 말이야. 생각해봐. 이게 중학교 1, 2학년 애기들은 이제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요즘엔 안 귀여운가요? 그래서 귀여운 애들이 이제 나를 꼬꼬마쌤 부르면 괜찮아. 근데 이 학원의 특징이 뭐라고?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끌고 올라온다니까? 생각해봐. 중학교 1, 2학년, 1, 2학년 때는 이렇게 작았던 애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잖아. 그럼 얘네가 이제 고3이 돼서 쌤을 부르는 거지. 어떻게? 덩치 큰 애들이 꼬꼬마쌤 하면서 이제 복도에서 나를 불러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익숙해졌으니까 나름 괜찮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걸 이제 바깥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꼬꼬마쌤 하면서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야, 바깥에서 나를 부르지 마라.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중학교 친구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어느 날, 선생님은 대부분 이제 고3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는 중학교 친구들을 뭐 한두 번 정도는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반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친구가, 선생님, 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봤어요. 나를. 선생님 학교에서 꼬꼬마 선생님 봤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그 학교를 간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나를 봤다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선생님, 오늘 학교 진로 시간에 학교 선생님께서 TV를 틀어주셨는데, 틀어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래. 선생님은 이제 그냥 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미 다 퍼지더라고. 선생님은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현장 친구들이 작년, 뭐 재작년에도 선생님 유튜브에서 선생님이랑 비슷한 얼굴을 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야. 선생님은 EBS 공부의 달인? 공부양도 이런 데를 좀 나왔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이 친구의, 그러니까 뭐 A라는 친구라고 하자. A라는 친구의 진로 선생님께서 그 진로 시간에 내가 나온, 그러니까 내가 나온 공부에 달인 영상을 수업 시간에 틀어주신 거야. 그럼 봐봐. 요즘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영상 이렇게 있잖아. 그럼 썸네일 같은 게딱뜰 거란 말이야. 뭐 썸네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에 내 얼굴이 딱하니 딱 있는 거지. 내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그럼 봐봐. 이 A라는 친구 입장에서 앉아있는데 TV에 어? 내가 다니는 학원의 꼬꼬마쌤 얼굴이 보여. 얼마나 반가워. 그래 생각해봐. TV에 아는 사람 나오면 뭔가 반갑고 그러잖아. 그리고 뭔가 길거리 다니다가 뭔가 촬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나 못 나오나? 그러면서 막 페이스북 찾아가지고 야, 6분 29초 나 좀 찾아봐. 애들 태그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너무나 반가웠던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학원 꼬꼬마쌤이야 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자랑을 못하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선생님, 선생님 이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을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A라는 친구의 다른 그 중학교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친구는 나를 모르겠죠. 어떤 친구가 내 썸네일을 보고요. 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와, 썸네일을 보고 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인데 이 친구가 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막 웃더래. A라는 친구가 차마 아, 내가 아는 꼬꼬마쌤이야 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에요. 실화예요.